자, 함께 찬송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늘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염려도 근심도 있지만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순종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되어야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마음으로만 믿게 하고 늘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근본 부흥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이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순종이 있게 하사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느낌을 이겨내고 내 안에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내 삶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세 번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주려고 감동을 주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 이해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러 자유로 돌아갑시다. 앉아서 기도할 분은 앉아서 기도해도 되세요. 서서 기도할 분은 서서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동참해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믿음으로 오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여